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더블 크로스입니다. 엇걸어뛰기를 두 번 연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손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이 기술은 도약을 한 박자로 하는 동안 팔은 반 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기술로 손발의 회복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박자 감각과 손발의 회복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쉬운 기술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연습법입니다. 먼저 이 도약으로 엇걸어뛰기를 2회 연속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도약으로 연습할 때 발로 밟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팔을 바꿔주면서 넘어줍니다. 이 도약으로 연습하면 팔이 반 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부분을 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도약으로 연습한 것이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시도합니다. 앞으로 더블 크로스가 되면은 뒤로 더블 크로스도 연습해봅니다. 오늘 배운 더블 크로스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더블 크로스를 하면서 본인이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